재고관리 알고리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재고 신발을 크기별로 정리한 후 그 소개를 보여주는 재고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 신발은 모두 1000개라고 가정을 했고요. 이 I번째 재고 신발의 크기는 배열 원소 SI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S1부터 S1000까지가 있겠죠. 그 신발의 크기는 보니까 170mm부터 300mm까지 5mm 간격으로 할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신발의 크기가 170부터 300까지 5mm 간격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 크기를 인덱스로 해서 그 크기의 신발이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변수를 N이라는 이제 배열 변수를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NF라는 걸 사용하고 이 F는 여기서 말하는 신발의 크기 숫자를 5mm 간격으로 넣은 겁니다. 따라서 NF는 N170, N175, N180 뭐 이런 식으로 N300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 이번째 재고 신발의 크기가 SI이기 때문에 결국은 SI가 170, 175, 180, 그래서 300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NSI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170mm짜리 신발의 개수, 재고 개수는 N170 또는 SI가 170이면 NSI 그리고 그 값이 이제 처음엔 0부터 있을 때마다 재고 있을 때마다 1, 2, 3, 4, 5 이렇게 누적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배열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제 보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용을 했습니다. 크기별 통계치를 보관하고 있는 배열 변수 NF에 보면 이제 그 값이 재고가 없으면 0이겠죠. 있으면 1, 2, 3, 4, 5 나올 텐데 그 값이 0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이 F값은 170부터 300까지 5간격으로 되어 있고요. 자,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이렇습니다. 크기 신발 F별로 배열 변수 NF의 초기값을 0으로 둡니다. 자, 일단 재고가 0이란 뜻이죠. F는 170부터 300까지 5간격으로 배정이 되고요. 전체 신발 1000개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조사하죠. 조사해서 그 사이즈별로 해당되는 NF값을 1씩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1000개에 대해 조사가 끝나면 자, 170부터 300까지 5간격으로 출력을 하는데 이 통계치가 0인 경우는 출력해서 제외하고 0이 아닌 경우만 출력해주면 됩니다. 자, 순서대로 사용하는 변수를 보겠습니다. F는 신발의 사이즈를 나타냅니다. 170부터 300까지 5간격. NF는 그 F사이즈인 신발들이 몇 개 있는지 재고를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배열로 되어 있죠. 자, I는 신발이 모두 1000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1000개를 점검할 수 있는 배열 인덱스입니다. 1부터 1000까지 바뀝니다. 다음 SI는 I번째 신발, 재고 신발의 사이즈를 나타냅니다. 자, 이런 변수를 가지고 순서도를 그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 F는 170부터 300까지 5간격으로 NF는 0, F사이즈의 신발의 재고는 0으로 초기값을 해놨죠. 자, 그 다음에 I는 1부터 1000까지 1000개의 신발에 대해서 합니다. 자, SI가 사이즈를 나타내죠. 그래서 SI를 F라고 간단하게 변수에 집어넣고 그러면 그 사이즈별로 NF는 NF 플러스 1, 사이즈별로 카운트가 해당되는 게 있을 때마다 늘어나는 식으로 해서 1000번이 반복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출력하죠. 어떻게 출력하나요? 170부터 300까지 5간격으로 요 F를 인덱스로 하는 그 재고 배열 값이 NF가 0이 아니면, 0이면 생략합니다. 0이 아니면 그 사이즈 F하고 그 사이즈의 재고 NF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0이 아닌 값들만 출력하고 0인 값은 뱅뱅뱅뱅 돌면서 출력하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디버깅 표를 만들었습니다. 신발이 1000개까지 할 수 없어서 20개만 했고요. 300, 170, 250, 230, 뭐 정렬되지 않고 랜덤하게 지금 20개가 나열되어 있어서 재고 신발 개수를 10만 개가 아니고 이제 1000개죠. 1000개에서 20개를 수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S1에는 300 이거죠. S2에는 170, S3에는 250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S20에는 265 이렇게 들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열을 초기화시키면 N175부터 시작해서 N300까지 전부 0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버깅 표에서 하나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자, 여기 F는 I는 1부터 20까지 돌고요.
F는 SI 그랬죠. 그래서 사이즈가 300mm, 170mm, 250mm 이렇게 확인이 될 때마다 F300에 N300, N300에 1, 초기값이 0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N300에 1, N170에 1, N250에 1 이렇게 되다가 N300이 다시 또 나오죠. 그럼 이제 2, N300이 또 나오죠. 3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가면 결국은 모든 사이즈의 적절한 제곱값이 하나씩 증가하면서 값이 존재하고요. 이제 0인 값, 하나도 제곱 없었던 0인 값을 출력하지 않고 0이 아닌 값들만 사이즈와 그 제곱 개수를 출력하면 이 알고리즘에서 원하는 그런 값을 뽑게 됩니다.